오늘은 2023년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새벽 시간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메시지를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는 백성들이 아파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아픈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늘 항상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죄뿐인 인생인 것이고 그게 저이고 여러분이고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항상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연약함과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아플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들은 나를 아프게 만드는 빛이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왜 쓸데없이 나에게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연약함을 보게 만드느냐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또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밝혀진 죄악으로 인해서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은 입술로는 책망이고 징계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책망하게 하시고 징계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금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아프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돌아와야 진정한 회복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앞부분에서는 그들이 행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했죠. 우상 숭배의 중복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눈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자각이라도 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우상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되었는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도 마찬가지죠. 앞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지적하시고 비판하시고 정죄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상 숭배 외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또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심판을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악을 범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잘못했으면서도 잘못했다고 지적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감히 하나님께 덤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면 뭐하냐.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 입만 아프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토록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노릇인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은혜뿐인데 그들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겠지만 그들은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 광야에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었으니 돌이킴은 요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만 나아가는 그걸 고집하는 어리석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망각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악행을 가리는 치장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저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안식일마다 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나름의 종교적인 활동을 벌였던 거죠.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하고 있다라면서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감각, 이것이 심판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백성들이 당할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곧 사람 막대기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면서 형님 형님 하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아수르이고 애굽인 것입니다. 저 강대국 눈치 보면서 그 나라들 잘 이용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겠지, 내가 번영할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는 사람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형통은 결코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29절과 30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항변하고 또 대항했는가? 그들은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겠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공식적으로 섬기는 민족이 되겠다 선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성전에 나아가 제사하면서 종교적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그들은 종교적 의무감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나를 버렸다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이게 더 답답하고 억울해서,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들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토록 한탄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내면 속 진실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놓는 행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고 종교적인 의무에 매달리지만 그야말로 혼나지 않으려고 행하는 이런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종교적인 의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것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너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만들어서 더욱더 돌이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요.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에 기록된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지만, 그러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내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종교적 행위들에 매달린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마음 가운데 자부심으로 다가와서 교만함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어리석은 다 대범함까지 범하게 만드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의미의 거룩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들이 나를 떳떳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종교적 의무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신앙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 읽기가 의무감이 아니고 큐티가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36절과 37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앗수르를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해요. 그게 자기들의 살 길이라고 굳게 확신하면서 여러 강대국들과 좋은 관계를 갖거나 협력 관계를 가지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현재적 시점에서의 하나님은 앗수르이고 애굽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 자체가 그걸 내면 속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앗수르 또한 애굽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시면 앗수르도 사라지고 애굽도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앗수르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어리석음, 그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속 앗수르와 또 애굽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과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린 환경과 상황을 너무 기대고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그 가운데서 일희일비하는 또 그 가운데서 형통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형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면 형통이 가로막히는 일들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왜 흔히들 동화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화에도 나오는데 썩은 동화줄, 또 금동화줄, 은동화줄 이런 이야기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펼쳐진 여러 환경과 상황들, 이건 다 썩은 동화줄이에요. 그거 붙들면 끊어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낭패와 실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동화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 모든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만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중보할 영역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진로, 또 사업, 가정, 신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패역한 이 땅을 위해서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